선수들 들어와 주세요. 긴장돼. 너무 긴장돼. 어지러워. 자, 들어와. 어서 오세요. 5학년은 두 개 조로 나뉘어 있고요. 다섯 분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작년에도 80명대랑 40명대 다 백지훈 감독님 팀이었었는데 약간 좀 자상하게 잘 가르쳐주시고. 좋아하네요, 여기? 골 먹는 거에 신경 쓰지 말고, 그리고 다치지 말고. 오케이. 이쪽에서 슛골! 키가 10cm나 컸어요. 역시 조한 선수도 키가 160. 꽤 큰 편이에요, 그죠? 그쵸. 작년보다 일단 피지컬이 더 커져서 몸싸움이나 스피드적인 면도 좀 더 는 것 같고 기술력도 좀 더 돌파가 좋아진 것 같아요. 그럼 여기 56번이 지금 올 때 나왔던 친구. 오, 나이스. 오, 근데 뭐 남자 팀이 PC에서 유일한 여자 축구 선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대단합니다, 조한 선수. 그러면 곽지효 선수 본인 소개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전북 1위 동산초에 속해 있는 곽지효입니다. 축구는 몇 살 때 시작했어? 6살 때. 6살 때? 네. 처음으로 뛰었던 포지션이 어디였어? 가운데 미드필더. 아, 미드필더. 중앙 미드필더. 발상은 좋다, 지금 볼 잡은 애, 그치? 미드필더 저게 잘해야 되거든. 이 방향 전환을. 4-3 좋은데? 딱 보니까 떨리는 거. 떨리는 거 잘 돼. 맞아, 이렇게 딱 그냥 미드필드에서 딱 그냥 골로 나이스. 우엉은 무거운데? 나갈 줄 알아. 안녕하세요, 지금 U11에 속해 있는 심현우입니다. 지금 보니까 박지성 JS컵 유소년 축구대회 2학년 때 득점하겠네요. 네. 경기 때도 한 골을 성공을 시켰거든. 나이스. 나이스. 우엉은 무거운데? 그때 솔직히 골 넣었을 때 네. 나 이번에 뽑힐 것 같았다, 안 뽑힐 것 같다 생각이 들었었어, 혹시? 살짝 뽑힐 것 같은 느낌이 있었어요. 정확합니다. 예. 친구들은 정확합니다. 그러니까요. 잘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세준이라고 합니다. 지금 인천에 살고 있고 제가 하고 싶은 플레이는 팀에 도움이 되는 플레이를 하고 싶어요. 그때 경기 끝나고 나서 좀 아쉬웠던 점이 있어? 좀 저한테 볼이 많이 안 왔던 것 같아요. 기회가 많이 없었어. 자, 선생님. 뭘 제일 잘합니까? 저는 기술 같은 거. 오케이. 세준이 잘하는 거 해봐. 쓸 거 다 써봐. 이게. 춤을 추네. 예. 오, 좋아. 춤을 추네. 잘한다. 안녕하세요. 전 용인에 살고 있는 5학년 홍종호입니다. 본인이 누구랑 닮았다고 생각하세요? 손흥민 선수 닮았다고 이야기. 진짜 흥민이랑 닮았다. 약간 진짜 체형도 좀 비슷한 것 같고. 예. 제일 잘하는 게 뭐예요? 시저스나 바디 페인팅. 바디 페인팅. 야. 아이고, 힘들었어. 조원이 지쳤어요. 조원이 감독 지쳐가봅니다. 예. 태클까지 피하면서. 야, 잘했어. 야, 조원이 감독이 태클까지 할 정도로. 좋은데? 홍정우 잘하네. 잘했어요. 자, 이렇게 5학년 선수들의 대면 테스트가 끝났습니다. 자, 선수들에 대한 영입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홍종우 선수. 홍종우 선수가 조원이 팀으로 가게 됐습니다. 팀에서 하는 것보다 더 열심히 해서 무조건 3차 테스트에서 합격하겠습니다. 화이팅! 네, 저는 조원 친구. 맞겠습니다. 조한 선수. 감독님 팀이 돼서 일단 너무 좋아요. 그리고 꼭 골든 11 안에 들겠습니다. 파이팅! 헷갈립니다, 진짜. 제가 뽑을 선수는 박지효.
박지후 선수입니다. 박지후 선수입니다. 네. 박지후 선수. 네. 자, 이제 드디어 6학년 선수들 대면 테스트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네. 네. 선수들 입장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셋 다 같은 학교인가 봐. 예. 여학생 세 분은 광주 하남 중앙초등학교 동료들이네요. 아, 예. 멀리서 왔어요. 뭐 타고 왔어요? 저희 강원도 화천에서 추계 대회가 있는데. 아, 근데 이거 잠깐 온 거야? 네. 아. 광주에서 화천 갔다가 여기로 온 거예요? 내일이 결승전이에요. 내일 결승 올라갔어요? 올랐어요? 네. 네. 야, 근데 여기 온 거야? 네. 네. 준우승 광주 하남 중앙초등학교. 제일 잘하는 플레이가 뭐예요? 치달하고 헛다리랑 슈팅이에요. 오, 지금 축구 시작한 지가 얼마나 됐어요? 4학년 때부터 시작해서 2년 정도 됐어요. 4학년 때. 축구 선수가 꿈인 이유가 뭐죠? 꿈인 이유. 그 축구가 재밌고 축구가 없으면은. 아, 그 정도야. 이야, 감사합니다, 진짜. 너무 진짜. 오, 저 여자친구인데.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치. 지금까지는 지금 26번 친구가 제일 괜찮은 것 같은데. 자, 김지우 선수 본인 소개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오른쪽 사이드를 맡고 있는 김지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하루 연습량 훈련이 엄청나거든요, 지금. 줄넘기 1단 2,000개, 2단 1,500개, 외발뛰기 1,000개, 근력, 윗몸 일으키기, 팔굽혀펴기, 스쿼트, 런지 등배 100개씩. 이걸 하루에 다 하는 거예요? 네. 대단하다. 매일? 네. 야, 와, 진짜 대단하다. 와, 쟤 좋다. 나이스. 아, 좋아, 저 친구가. 30분. 아, 못 들어요, 친구들이 못 지금. 못 들어요. 네, 저 30분 친구를 못 듣고 있어. 오. 또 37분. 오. 실수가 되버렸다. 또 37분이야. 오늘 자꾸 호흡이 있다. 이제 35잖아. 오. 나이스. 딱 지금 30번, 39번. 임지우 선수가 골든 일레븐 세 감독님들을 평가를 했어요. 대단합니다. 이천수, 저돌적이고 킥 슛이 좋고 멘탈이 강하지만 지나친 자신감이 걱정됩니다. 지나친 자신감이 걱정됩니다. 반박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어. 없습니다. 네, 정확합니다. 아, 야, 정말. 조원이, 수비력이 좋지만 공격 성향이 강해 오버래핑 이후 수비 복귀가 좀 늦을 것 같습니다. 수비 복귀가 좀 늦을 것 같습니다. 인정합니까? 아, 인정합니다. 아, 아픈 부분이죠. 너무 아프죠. 예. 백지훈, 주원에서 창의력이 좋고 멀티플레이어고 기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야. 기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야, 이건 뭐 눈썰미가 아주 대단합니다. 와. 보는 눈도 있고. 최재혁 선수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손 FC 10번 최재혁입니다. 최재혁 씨, 10번. 키도 역시 168 크고요. 크죠. 기억이 납니다. 네. 피지컬이 엄청 좋았던 거요. 잘 먹는 게 본인 자랑거리예요? 네. 얼마나 먹어요? 성인 3인분. 성인 3인분? 성인 3인분? 네. 와, 잘 먹는 거 진짜 잘 먹는구나. 팀의 소속팀에서는 지금 포지션을 뭐 보고 있어? 센터백이요. 중앙? 네. 센터백 중에 좋아하는 선수 없습니까? 라모스요. 라모스? 아, 라모스. 왜 좋아요? 몸싸움을 잘했어요. 몸싸움. 최지혁 선수 잘하나요? 네. 많이 먹으니까 또 몸싸움을 잘해야죠.
시동도 좋네, 6번도. 오. 제 6번 센터백 보는 애 너무 괜찮은데? 네, 제 피지컬이 좋네요. 아, 오, 슈팅도 좋네. 같은 팀이었는데 윙이랑 수비를 잘해줘서 나 얘 너무 마음에 든다. 1조 5번, 6번 다 괜찮아. 아 괜찮아. 5번 좀 빨라 근데. 오 나이스. 아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비슷해. 그런 애처럼 쳐. 이렇게 치고 간다고. 와 저렇게 잡아? 볼 때도 이때 자리라면 가장 많이 할 수 있는 오버래핑 능력이 뛰어났고 이 올라가면서 볼을 터치하는 이런 부분이 너무나 부드럽게 저는 예, 봤습니다. 충분히 봤고 예, 좀 빠른 시간이었지만 이게 눈에 좀 들어왔던 친구여서 최재혁 선수가 김재원 선수가 견제가 되는 선수라고 얘기했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제가 이기죠. 제가 좀 더 잘한다 생각합니다. 전북대 소속입니다. 어서 오세요. 자, 이쪽으로 오세요. 오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자. 아이고 해맑다. 유니폼이 왜 한 명은 달라요? 네, 완전 다른 거 입었어요. 아, 그냥 어웨이 입었고 어웨이. 어제 이거 입어가지고 저희는 셋은 말렸는데 이제는 다른 거 입고 왔어요. 아, 잘했어. 잘했어요. 전략일 수도 있어, 혼자. 똑똑하다일 수도 있어, 혼자 틀라고. 아, 혼자 눈에 띌 수 있다. 그렇죠. 네. 좋아. 자, 김민준 선수 먼저 본인 소개해볼까요? 화끈하게. 안녕하세요. 저는 전주에서 온 전북 강년 왼쪽 윙을 맡고 있는 김민준이라고 합니다. 그 최진철 풋볼 팀에서 했어요, 그렇죠? 네. 민준이에게 최진철이란? 저희 축구를 처음에 시작할 때 도움을 준 축구의 디딤발을 해주게 한 팀이라고. 최진철 감독님 디딤발이다. 디딤발이다, 알았다. 축구에서 디딤발이 제일 중요한데. 그러니까 최진철은 디딤발이다. 왼쪽 윙어. 왼발잡이는 아니죠? 네, 왼발잡이는 아닌데 왼발을 많이 연습해서 익숙해져 있어요. 왼쪽 윙백도 돼요? 제가 수비를 조금 더 강화한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너무 솔직했다. 지금은 안 되고 강화한다면? 수비를 강화한다면? 성격이 활달하고 네. 그런 건 되게 좋아요. 김규성 선수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전주에서 온 11번 김규성입니다. 오, 스피드가 좀 있나요? 네. 이 넷 중엔 제일 빨라요. 팀에서 제일 빨라요. 팀에서. 육상 대회를 나갔었네요. 네. 몇 미터 나갔습니까? 80m요. 80m 1등 한 거야? 네. 1등 했어요? 1등 했어요. 오, 진짜 대단하다. 빠르긴 빠른 거 같아. 사이드 백도. 사이드 백.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네. 그럼 박상효 선수 본인 소개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고향에서 온 박상효입니다. 형, 저는 여기에 통곡의 벽이라고 써놨어요. 그만큼 수비가 되게 좋았다라는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오, 한 번 아주 그냥 뭐.
아까 근데 들어올 때 가야 돼 했잖아요. 네. 선수 입장. 아,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가야 돼. 어디 가야 돼? 어디에? 어디 갈 거야? 조원희 감독님을 잘 알고 있습니까? 구독자예요. 아유,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아, 진짜 고마워. 가장 좋아하는 연예인에는 이천수 감독님이라고 돼 있는데. 그러니까. 네. 그러면 이천수 감독님이 좋아요? 아니면은 조원희 감독님이 좋아요? 아. 근데 왜 나는 없나요? 아, 뭐 활동을 좀 더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 나만 없네, 나만. 자, 이렇게 해서 6학년의 23명의 필드 플레이어 선수들 저희가 대면 인터뷰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드래프트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조원희 감독님, 영입할 선수를 발표해 주시죠. 자, 제가 영입할 선수는 박상효 선수입니다. 박상효 선수, 자, 수비수. 야, 축하해. 아... 잘해보자. 제일 먼저 뽑혀가지고 너무 좋았어요. 조원희 감독님, 뽑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야 돼. 자, 다음은 백지은 감독님. 네, 제가 선택할 선수는요. 최재혁 선수 뽑겠습니다. 최재혁 선수. 이렇게 가지고 가버리네. 백지훈 감독님도 수비수를 선택하였습니다. 네. 예. 자. 열심히 해서 골든레븐 넘버원 수비수로 뽑히고 싶습니다. 이번엔 이천수 감독님 영입할 선수를 발표해 주십시오. 네. 제가 영입할 선수는 김지우 선수입니다. 네. 첼시 김지우 선수. 네, 반가워요. 네. 기분 엄청 좋고 꿈만 같았어요. 그냥 엄청 좋아요. 장한나 선수를 뽑겠습니다. 장한나 선수. 축하합니다. 김태우, 김지호 선수입니다. 예. 임태건 선수 뽑겠습니다. 선효준 선수. 뽑겠습니다. 와. 아, 축하해. 정수호 선수 뽑겠습니다. 김규성 선수 선택하겠습니다. 와. 축하해. 아. 잘해보자. 김규성.